요거가 저렇게 지금 현재 방수 기능을 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계속 물과 만나면 저분에 습도가 생기거든요. 그럼 접촉 불량이 생기거든요. 니타도 6단이 들어가는데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. 그러고서 좀 가다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풋브레이크로 이제 차를 세우면서 갓길로 이렇게 완전히 갈지자로 갓길로 해서 차를 세웠던 적이 있은 다음부터는 뭐 센터 방문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 보고 그래서 지금 살살 천천히 다니면서 발브레이크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 니타드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자, 이건 뭐 브레이크의 보조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세울 때 브레이크로만 세우는 건 일반 자동차인 거고요. 또 내리막길 심한 데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죠. 이 니타드 같은 기능 같은 게 뭐냐면 엔진 브레이크도 전자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배기 엔진의 흡기 쪽에 있는 배기 쪽을 작동해야 또 브레이크에서 작동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브레이크가 발로 밟아서 자동차를 세우는 거죠.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엔진 브레이크로 해서 속도 줄이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가지고 한번 엔진을 한번 더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. 만약에 니타드가 안 된다면 모든 이 차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발로 다 밟아서 이 차를 세워야 돼요. 그럼 안전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결국은 라이닝도 빨리 마모되기 때문에 이거 안전거리가 굉장히 밀접한 거죠. 또 하나 안전거리 확보를 기존의 차량의 3배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100m면 이 차가 쓸 것을 만약에 니타드 기능이 안 된다, 엔진 브레이크 안 된다 그러면 한 300m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이 되면 안 되면 바로 사고예요. 그래서 대형차에서 특히 이런 트럭에서 니타드가 안 된다는 건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다. 특히 제동력 손실로 인해 가지고 큰 대형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움직이면서 마찰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따르니까 이 밑부분에 이제 고무를 덧대고 이래 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지금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호스를 갈아준 상태입니다. 지금 이쪽 부분도 보면 여기랑 다 닿고 있는 거고 이쪽 부분은 이쪽이 여기 볼트 있는데 저게 지금 저 마찰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. 구멍이 뚫어져서 만약에 물이 새잖아요. 근데 온도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물이 없어졌는데 온도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 못 보여줬다 운전자한테 그럼 운전자는 모르고 차 끌고 다니잖아요. 그럼 엔진이 바로 소결돼요. 붙어버린단 말이죠. 그러면 심할 때는 엔진 통째로 교환해야 되고 안 되면 엔진에 기본적으로 헤드 정도까지 교환하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 기본적으로 1,000만 원이고 아니면 통째로 교환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안전 문제는 없을까요? 아니 가다가 오버히팅하고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도 안 듣고 조향장치도 문제 생기잖아. 바로 사고죠. 그랬더니 안전 문제에도 경계되는 거죠. 그냥 실제로 우리가 라바우스에 물 하나 호스 터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로 인해서 시동이 꺼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자동차의 기능이 정지다. 브레이크도 안 듣는다. 조향 핸들도 잘 안 듣는다. 이렇게 되면 바로 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예, 뭐 제 차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전에 저기 요소수 안 먹고 후리 기능 안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 센터 남동에 있는 센터에 가 가지고 PTM이라는 장치를 교환할 때 직원분 뭐 이게 뭐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PTM을 교환하고 요소수 안 먹는 문제라든지 후리 그 기능에 대해 가지고 작동이 뭐 원활히 되더라. 그러니까 교환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후리 기능은 뭐 이렇게 뭐 개선이 돼가지고 뭐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요소수 안 먹는 부분이 저기 출력 떨어지고 그 기름 많이 먹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제 기름을 넣고 퇴근하면서 기름을 넣고 총 210km를 탔는데 오늘 일하면서 운행 거리 구간이 거의 고속도로를 주행했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.45km를 가야 되는데 리터당 거의 뭐 1리터에 1km 정도를 지금 뭐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차 상태가. 요소수가 안 먹는 요소수가 원래 요새 자동차에 디젤 자동차에 요소수가 달린 이유는 배출가스 특히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요소수가 안 먹는다는 질소 산화물을 그냥 배출한다는 거죠. 만약에 자동차가 등록될 때는 그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환경 검사를 통과한 거잖아요.
근데 실제 주행 중에 만약에 요소수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검사는 맡았지만 합격해서 나왔지만 실제 주행 상태에서는 배출가스, 특히 질소산화물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존층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시키는 차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분명한 설계 결함에 의해서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수리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고, 또 강력히 항의하거나 국토부에 신고하겠다는 소비자들에게만 수리비를 받지 않고 은폐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.